속상한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톡스가 일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국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부위에 적합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또 무조건 많은 용량을 맞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놔달라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큰 중요성은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것이 숙련된 전문의에게 정확한 부위에 적당한 용량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톡스 잘못 맞으면 얼굴형이 달라진다? 아, 달라진 사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아니, 이게 보톡스라는 건 근육을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눈가에 맞았어. 그럼 이렇게 웃을 때 여기 주름이 안 생기잖아. 그럼 입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다른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변형이 될 것 같아요. 응.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은 얼굴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잠잘 때 이를 꽉 너무 심하게 문다든지 이를 심하게 가는 사람들, 그래서 악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은 치료 목적으로 저작근을 마비시키게 되는데, 이런 치료를 지속적으로 맞다 보면 저작근의 볼륨이 줄어서 얼굴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안을 목적으로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맞는 보톡스는 얼굴형을 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톡스는 효과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면 보톡스 효과가 없어져서 꾸준하게 맞아줘야지만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꾸준히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자주 맞으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주 뭔가를 먹거나 자주 뭘 하면 내성이 생긴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보톡스 내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보톡스를 반복해서 시술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지속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용량 정도로는 내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주름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이렇게 오시는데, 가급적이면 3개월 정도는 텀을 좀 두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건 6개월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맞지 않는 게 중요하고, 조금 주름만 생겨서 오시는 분들인데 조금 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클로즈업을 엄청 많이 하니까 되게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 눈가에 혹시 맞으면 이게 다 그러니까 안 돼! 막 눈가에 맞으면 위험해! 뭐 어디 맞으면 위험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을 계획이세요? 정 안 되면 나중에 근데 좀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눈가에 필러를 맞아요? 사실 기사로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필러를 맞고 실명이 됐다. 사실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미간이라든지 우리 코, 그리고 팔자주름 주변에 눈으로 연결되는 혈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러를 시술하다가 이 필러가 잘못해서 혈관에 들어가서 이 혈관을 막게 되면 가장 심각한 경우가 실명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